내년 1월 중으로 새로운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이 시행됩니다. 대출 심사가 엄격해지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경우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추가 대출이 제한되는 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로 연간 전체 소득에서 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비율을 말합니다. 대출로 인한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해 가계 부채를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 DTI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원리금과 기타 대출 이자가 포함됩니다. 현 DTI에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반영됐습니다. 또 기존 주택담보대출 외에 한 건의 주택을 더 구입하는 경우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 DTI 비율 산정 만기는 은행 만기와 상관없이 15년으로 제한되고 따라서 대출 한도는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대출을 많이 받은 만큼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무주택자들에게는 유리합니다. 입증 가능성과 안정성, 지속성을 기준으로 미래소득까지 포함시켜 장래소득 상승분으로 계산해 일정 비율을 최대 10%까지 늘려주기 때문입니다. 소득 산정 기준은 현재 1년에서 최근 2년간의 소득 기록으로 확대됐습니다. 신 DTI는 도입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실소유자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액과 은행의 변경 없이 만기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경우 최근 2년 동안의 소득 확인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신 DTI는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과 일부 수도권 등에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차주의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해 대출하도록 하는 DSR, 총체적 상환 능력 심사 제도는 내년 하반기에 도입됩니다. DSR은 단순한 대출 심사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여신 심사 체계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